행정실장이 어디? 행정실장이 한테 얘기를 해놓는다 그랬는데 교무실로 가면 되지 뭐. 그렇지. 학교에 허락까지 구했다. 꽃이 노랗게 피면 환상적으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여기 한 가득. 이게 한 가득이에요. 진짜 꽃대거리 딸이 없을 만큼 겹으로 피니까 화려하거든요. 꽃 마니아들이 열광한다는 노란겹 해당화. 주위에선 좀처럼 구하기 힘든 희귀종이다. 현숙 씨도 산골 작은 꽃밭을 꽃대골로 물들이고 싶어 사방에 수소문한 결과 멀지 않은 이곳에서 노란겹 해당화를 만나게 됐다. 접붙이기 적당한 가지를 골랐다. 접붙일 가지는 튼튼하고 병충해가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얘네들은 도망가면 도망가서. 이렇게 봐봐. 이게 섬유벌레예요. 줄기의 수액을 빨아먹는 해충이다. 요거를 쓰는 거예요. 요거를 이식을 하는 거예요. 세포 이식, 우리 피부 세포 이식하듯이 요거를 다른 이제 찔레 대목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눈만. 그러면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면 살 수 있는 거죠. 눈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날씨가 더워서 얘가 시들고 있죠. 두 개 이렇게 해서 이거를 물에다가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미리 잘라가지고 그 씻어버려야 되겠어.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 두 개. 저도 얘를 수배를 했었거든요. 수배를 했었는데 못 찾았어요.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원체 개체가 귀하기도 하고 갖고 계신 분들 또 희귀성 때문에 내놓지도 않으시고 그러다 저도 우연치 않게 인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얘를 알게 됐는데 지금 저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보고 있는 중이죠. 저희 찔레에다가 눈접을 해야 되니까 찔레가 껍질이 잘 벗겨져야 되는데 껍질이 잘 안 벗겨졌어요. 그래갖고 몇 번 실패를 해갖고 이제 여기서 더 늦으면 저희 사는 지역이 추워지니까 이제 시도할 기회가 없어서 이참에 딱 이번에 한번 시도해보시려고요? 네, 이번 안 못하면 내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원하던 꽃을 얻으면 마치 보물을 얻은 기분이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간다.